안녕하세요, 루나이스의 경칸파울리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트랙의 그래블 바이크 라인업, 레이스, 어드벤처, 그리고 모든 자전거 여행을 위한 바이크. 오늘의 주인공은 트랙 체크포인트입니다. 모든 모험에 나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전거, 체크포인트. 깔끔하게 포장된 일반 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자전거가 바로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래블 바이크는 포장된 도로와 비포장 도로를 넘나들며 다양한 노면과 환경에 전천후 적합한 기능을 가진 바이크를 말합니다. 체크포인트는 산악자전거에 비해 핸들바가 로드처럼 낮으며 굴곡과 높낮이 고저차가 심한 노면의 지형에서도 빠른 속도로 주파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가집니다. 게다가 일반 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한 타이어 폭은 우리 라이더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물 두 통밖에 못 가지고 다니는 로드에 비해 각종 추가 마운트와 보조 장비를 달 수 있는 장치들은 덤이죠. 문턴고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래블 지형을 오고 다닌 경험에서 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챙기고 눈앞에 돌덩이와 나무 뿌리를 피하며 급한 오르막에서 빠르게 기어를 변속하고 살짝살짝 노면의 접지력이 흔들리는 순간을 즐기다 보면 여러분도 그래블 바이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체크포인트 2022년형 오프로드 라이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워진 체크포인트는 등급에 따라 SLR, SL, ARR 세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각 체크포인트는 프레임의 재질과 특징, 기능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45C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다는 넓은 타이어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고 신속하고 날렵하게 내리막에서 바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지오메트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기양급 SLR의 경우 정말 레이스를 위해 태어난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가볍고 가장 빠른 그래블 바이크를 지향하는 체크포인트로서 에몬다에서 영감을 받은 에어로튜브 모양의 700 시리즈 OCLV 카본이 사용되었고 거친 지형을 돌파할 수 있는 탑튜브 아이소스피드 탑재는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한편 진정한 투어바이크의 지평선을 연 트랙의 체크포인트 SL 500 시리즈 OCLV 카본으로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시트튜브 아이소스피드가 장착되어 노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특히 SL 시리즈는 상급 SLR과는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요. 수많은 가방을 달고 거칠고 험한 비포장 도로를 돌파하며 전천후 어디든 갈 수 있는 진정한 투어용 바이크가 바로 SL 시리즈의 매력입니다. 올로드 여행에 필요한 편안함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날렵함을 가장 조화롭게 이뤄낸 바이크가 바로 SL입니다. 마지막으로 ARR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된 다용도 그래블 바이크입니다. 팬더, 가방, 물통에 전방 후방에 렉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여러 개 달려있고 300 시리즈 알파 알루미늄 프레임은 튼튼하고 단단하면서도 부식이 강하고 가볍습니다. 주중에는 일상적인 자출용으로도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어드벤처 바이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전거, 체크포인트 ARR입니다. 체크포인트는 이번에 이렇게 라인업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처음 체크포인트를 선보인 4년 전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유자적 투어만 즐기는 게 그래블 바이크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도 로드처럼 아니 로드보다 빠르게 주파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놀랍도록 가벼운 바이크인 SLR 시리즈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블에서도 레이스를 꿈꾸다니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넓어진 클리어런스로 무려 45C 타이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45C 사용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단 키가 많이 큰 라이더만요. 키 작은 49, 52 사이즈 라이더는 40C가 한계였죠. 하지만 이제 체크포인트는 모든 사이즈, 모든 프레임에서 45C 타이어 장착이 가능하고 최대로 27.5, 2.1인치 산악로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휠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드롭아웃이 사라졌고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는 SLR, SL 모델에서는 기존 도마니처럼 다운튜브 내부에 숨겨지는 히든 공구 수납함이 추가되었습니다. 트랙은 국내에서 SLR 7 2템, SL5, 그리고 ARR5를 선제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1 주문을 통해 모든 라인업에 대한 주문을 열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포인트 SLR 7 2템, 최고의 카본 그래블 바이크이며 최고의 그래블 레이스 바이크 머신입니다. OCLV 700 카본 프레임과 아이소스피드의 안정적인 승차감은 스램포스 2탭 XS 12단 구동기와 만나 레이스 머신을 완성시킵니다. 이 10에 44 광활한 기어비의 멋진 감동은 타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곧 이 SRAM의 그래블 전용 구동계 익스플로어에 대한 리뷰가 올라갈 예정인데 정말 어필부터 다운힐, 고속 평지 주행까지 모두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1,120만원. 아찔한 가격이지만 최고의 그래블 레이스 바이크 머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포인트 SL5, 가격은 소비자가 365만원. 이제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돌아왔네요. 우리가 꿈꾸는 여행용 자전거, 전천후 노면과 날씨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짐을 실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트랙의 그래블바이크 체크포인트 SL5입니다. 500 시리즈의 경량 OCLV 카본으로 프레임을 제작했으며 ISO 스피드를 장착해서 승차감을 향상시켰고, 수많은 다목적 마운트와 렉과 팬더 마운트는 가벼운 국토 종주부터 깊은 산속 바이크 캠핑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마노 GRX RX600 구동기가 장착되어 있고, 휠은 본트레거 패러다임 SL 알루미늄 휠이 제공됩니다. 크랙 걱정 없이 다니려면 이대로도 좋고, 좀 더 가볍게 다니고 싶다면 카본 휠을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드벤처 투어라이딩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자전거, 트랙의 체크포인트 SL5입니다. 마지막으로 AR5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래블 바이크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 시마노 GRX 구동기, 45C 널찍한 타이어 클리어런스, 수많은 마운트에 수많은 가방을 달 수 있고, 265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꿈을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바퀴에 부딪혀서 흩날리는 모래와 자갈들, 순간순간 자갈이 구르면서 슬립이 나는데, 두툼한 그래블 타이어는 곧 그립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짜릿한 순간순간이 모여 낭만 그래블 라이딩이 완성됩니다. 트랙의 체크포인트와 함께 그래블 라이딩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